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계속 연속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 할 수 있겠죠. 닥터 K가 최근에 뭐 방송을 조금 뜨문뜨문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때는 거의 여러분들께 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제 의견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을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다 맞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맹목적으로 믿지도 마시고, 자신감 없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들 하시겠습니다만, 자, 취사 선택해서, 첨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전략에. 자, 오늘,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성함을 말씀드려도 뭐 아이디일 수도 있고 성함일 수도 있는데요. 가을님이 지금 셀트리온 제법 지금 물려 계신 것 같은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유 비중이라든지 현금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전략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설명할 테니까 올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시장이 우선이거든요. 자, 여기 시점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주식을 방송국에서 예능을 할 정도로 2020년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와중에 끝물에 그 이전에는 시작하지 않다가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주식을 안 하면 이상한 그런 분위기 정도까지도 가니까 뒤늦게 이제 한 2021년 후반이라든지 이 꺾기 시작한 시점 2022년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상당히 힘든 그런 시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좋아야만 내가 매매 스킬이 좋고 뭐 그 기업이 좋아서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좋아야만 수익 날 확률이 높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요 그만큼 수익 낼 확률은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기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부터 위험을 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겁 없이 까불고 준비 안 하다가는 나중에 한 방에 홍콩 간다, 공짜로 홍콩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올해까지는 아마 크게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큰 시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뉴스 거리를 다 차치하고요 아무것도 모른다 쳐요. 그러나 이 시장이 움직이는 이 추세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요, 자, 여기가 2022년 3월이죠 거기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1년 한 3개월 가까이 됩니다. 이 상승폭이. 그리고 6월부터 지금 1년 3개월 가까이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상승을 아주 강하게 한 상황을 낙폭을 적당히 주면서 1년 3개월을 버텨냈다면 추가 상승이 용이할 텐데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올해 안에는 반등을 해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장은 거의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 보시면 되고 올라가더라도 여기 매물대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상당히 좋은 시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잘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나가야 되고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의 전략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전략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방어적으로 하려면 주식 비중을 확 줄이는 것이겠죠. 비중을 확 줄이는 것. 비중을 확 줄이면 뭐가 남겠습니까? 현금이 남겠죠. 그죠? 자, 이거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방법. 두 번째는요. 내가 비중을 조절 좀 하기는 하지만 확 줄이기보다는 조금 줄인 이후에 플러스에서 해칭을 해나가자.
이야기를 조금 전에 녹화 뜨기 전에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이 해칭이란 것은 시장이 상승을 해야만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내릴 때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파생상품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그 위험한 건데 기관 외국인은 왜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해칭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그죠? 몇 조 이상씩 몇백조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하락에 대한 방법에 대안이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해칭을 선물 옵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인 투자자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ETF입니다. 그러니까 ETF 지수 하락 쪽에 거는 인버스를 비중을 적절히 해칭으로 가져가시면 시장 하락할 때 내 주식이 조금 처지는 것을 인버스가 수익으로 해칭을 좀 해주니까 조금 시장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주식 투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된다면 조금 이야기가 깊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자, 시장이 폭락을 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입 한마디에 이 시장이 다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0.75% 정도 하락 금리를 인상시키고 난 이후에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추가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난 이후부터 미국 시장도 베어마켓 랠리 하락장 중에 반등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0.75% 금리 인상 또 추가로 됐고 최근에 강하게 시장 미국이 깨진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미국 금리를 자꾸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에 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그 이유를 대봐라 그런다면 폭등했던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그죠? 뭐 가스 이런 부분들이 고점을 치고 좀 내려오는 특히 유가는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인플레 우려 고점을 치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추석 연휴 동안 포함해서 미국 시장이 4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CPI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게 소폭 상회되면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5% 빠지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긴축의 강도를 강하게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지 않을 텐데 의외로 피크를 칠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물가 그죠? 지수가 나오니까 0.75는 그냥 인상하는 것은 20일, 21일 날 발표하죠. FOMC 기정 사실화되어 있고 혹시나 1%의 금리를 더 올리는 그런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지 않을까. 그죠? 울트라 스텝입니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그죠? 그게 뭐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서 스물스물 나오면서 시장은 힘없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전 상황처럼 시장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으련만 우리 물개 좋으련 말고요. 그죠? 이렇게 시장이 반등 강하게 했으면 이렇게 조정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마치고 또 강하게 반등 조정 가볍게 또 추가 상승 이렇게 돼줬으면 좋으련만 그죠? 이게 하락하고 반등은 찔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해냈으면 20일, 60일, 20일 돌파했다 보기 힘듭니다만 60일 인근까지 정도로 슬쩍 조정을 받고 그 이후로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해내야 좋은 상황인데 그 기대감이 완전 무너지면서 전저점까지도 이탈된 상황입니다. 물론 전일 조금 끌어당기는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 위에 초강력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결과까지는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시장 전망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평선. 자, 네 벌이 위에 전부 있습니다. 자, 이평선의 성질은요. 이평선이라 하는 것은요. 가을님이 초보 투자자라 하니까요.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주식 투자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가을님은 적어도 10번 이상 한번 돌려보십시오. 상당히 빠른 시간에 쪽집게 가해처럼 중요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평선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자, 여기 5일, 뭐 20일, 60일, 120일 이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이평선이 있으면요.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이렇게 60일 저항을 뚫고 이렇게 나면 여기 밑에 이렇게 뚫고 나면 한번 지지하는 여기는 지지가 힘이 좀 약해서 조금 서다가 바로 무너졌습니다만 이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자, 내 머리 위에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 저기 위에 있고요. 하락 추세다 이거죠.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된 전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한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요.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주가의 봉들이 있죠. 캔들. 그죠? 전부 다내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겁니다. 올라가기 쉬워요? 올라오면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야, 몸개그도 아니고. 그죠? 진짜. 그죠? 오늘 파이팅 넘치네. 그러니까 잘못 가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있으면, 봉이 많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상황도 그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전에, 그죠? 자, 2020년 중반, 초중반 이후를 보면 되겠죠. 여기를 보면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니까, 자, 잘 봐요. 여기 정도만 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항받던 걸 돌파하고 나니까, 20일 인근, 60일 인근 돌파되고 나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이전에 이렇게 튕겨 내려오다가 그 이전에 이렇게 튕겨 내려오다가 저항받으면서 지금이 여기 비슷하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튕겨 내려오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지지받죠. 또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여기 이평선 또 있잖아요. 지지받고 올라오고 자꾸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뭐 상승 추세니까 이평선을 밑에 깔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는 반면에 그죠? 중요 이평선들 가면 자꾸 이렇게 반등을 하죠. 그걸 지지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추세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무너지니까 이평선들 3개, 4개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무너지니까 앞전에 20일 가면 반등하던 것 120일 가면 반등하는 것이 이제 가니까 밀려 내려오고 올라가도 20일인가 밀려 내려오고 올라가도 20일, 120일 밀려 내려오고 올라가도 240일 밀려 내려오고 이렇게 저항을 받는 하락 추세 봐요. 계속 두드려 맞잖아요. 왜 그렇다? 저항이라서 그런 겁니다. 올라가도 계속 두드려 맞잖아. 그 저항에서. 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2020년 처럼 여기에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쭉 갔었어야 좋은데 그냥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 멈추고 그냥 쳐져버리니까 이평선 20일을 깨고 내려오니까 다시 20일에 쳐맞고 20일에 쳐맞고 쳐맞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20일에 두드려 맞는 그러한 저항을 자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냥 주식은요. 통계입니다. 통계. 확률 게임이에요. 기업을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한 이후에는 지금이 올라갈 타이밍인지 내려갈 타이밍인지를 먼저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공부가 덜된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지에서 매수하고요. 상승 추세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방송 찾아가면 다 있어요. 강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노력만 하시면 다 있습니다. 자, 이 저항에서 튕겨 내려오고 이격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격이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이격이라는 것은 이 간격 붙었습니다. 그럼 확산하려는 이평선의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 중이니까 확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팍 꼬꾸라져야 확산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인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위에 상당한 저항이 있고, 그죠? 만약에 밑으로 쳐져버린다면 추세의 그 무서움 때문에 관성의 법칙과 같이 가려는 방향으로 가려는 우주 만물의 물리학적인 그런 부분을 쫓아가는 부분 때문에 하락의 힘이 훨씬 강한 지금 위치입니다. 자, 그것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이거는 우스개 개그 날리려는데 참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하락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사주는 구간도 나옵니다. 저기 바닥을 치는 구간에 보면요, 시장이 막 비실비실비실 하면서 폭락 이후에 어느 정도 버팅기 주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하방 경직을 보일 때 보면요, 기관 외국인이 슬슬슬슬 사 들어옵니다. 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딱 터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가 일방적입니다. 중간에 아까 미국 이슈 때문에 좀 올랐을 때 하루 이틀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앤드 이렇게 매도하는 데는 또 하나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하거든요. 환율이 1,400원이에요. 그죠? 얼마 전만 해도 1,100원대에서 놀았거든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죠? 가만 달라지고 있으면 훨씬 우리나라 주식, 그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돈 바꿀 때 필요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입니다. 이겁니다.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환율 강의도 있으니까요. 환율이 오를 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내리고, 환율이 내릴 때 반등을 강하게 하는 거 확인됩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수급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환율도 시원찮으니까, 그죠? 이거 수급이 덜부로 강하게 들어오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는 주식을 보수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잠깐 쉬든지, 그죠? 아니면 해칭을 평소보다 비중을 더 늘려가든지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전반적인 시장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이제 그럼 궁금해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이제 뭐 최근에 하시다 보니까 제롬 파월의 말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줄도 이제 알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자, 또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자, 시장의 상승폭이나 하락폭 대비해서 더 그 주식이 강하게 상승하거나 하락을 작게 해야만 좋은 주식일 텐데, 자, 하락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 주식이라는 게 그 구간 구간마다 다른 겁니다. 길게 놓고 먼저 셀트리온 설명을 좀 하자면요, 항상 주식을 보실 때 길게 이렇게 놔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전에 이 주식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닥터K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은 뉴스 검색만 하면 널리고도 널렸으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에 대한 최근의 이슈는 그렇습니다. 뭐 램시마 SC가 유럽에, 그죠? 영국이라든지 독일에서 점유율 상당히 높여 나가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항체 바이오 시밀러 개발할 수 있는 개발력이 있다. 좋은 점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 최근에 또 추가로 계속 임상 3상 통과 이후에 승인이라든지 스텔라라 관련돼 있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뭐 그죠? 갑자기 단어가 배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죠? 그러한 약품들
점점점점 판매가 승인되고 있고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삼사병에 대한 이슈,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베그젤마입니까? 맞죠? 베그젤마. 그리고 삼사병에 대한 이슈가 좀처럼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식회계 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습니다만,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 그 다음 어닝 쇼크 등으로 주가가 40만 원 인근에서 14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닥터케이가 14만 원 목표치입니다 딱 그랬거든요. 나중에 방송 찾아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닥터케이가 특기 중에 하나가 하락 목표치, 상승 목표치 잘 잡아내는 게 특기입니다. 자, 이 목표치를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폭을 계산해 보면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 나오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지금 14만 원 맞췄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안 좋았는데 최근에 강하게 반등해 주고 있고 외국인 보유 수량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연기금도 사 들어오는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탈출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9만 2천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 대형 우량주가 한 7일씩 오르가면 조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앞전 상황 말씀드리면서 앞전에도 그랬다. 그죠? 앞전에도 여기 보면 30만 원대 주식으로 배당했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었습니다만 여기 30만 원대거든요. 30만 원대 여기 앞전 직전 고점들 여러분들 여기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기가 갔다가 튕겨 내려왔던 부분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7일 이상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가고 아마 조정받을 것이다. 여기 일단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이세요 했는데 하루 안 빠진다고 님안 빠지는데요. 댓글 달은 용어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빠지거든요. 그래 봤냐 이러면서 닥터케이가 대빠꾸도 쳤는데요. 자, 좀 아쉬운 것은요. 이렇게 될 가능성, 저번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되진 않을까. 조금 너무 비슷하게 흐름이 가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앞전 방송에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하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왜? 이때는 추세가 좀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꼬꾸라지는 국면이고, 지금은 그와 반대로 안 좋다가 돌려낸 시점이니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잘만 버팅기고 반등을 해주면 이제 충분히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었는데 너무 힘없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셀트리온이 비단 굳이 나빠서라기보다 그죠? 시장 탓도 있는 겁니다. 시장이 좋았으면요.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 하면서 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받고 적당히 버텅기면서 2020년처럼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줬으면 이것도 같이 갔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적당하게 버팅기고, 그죠? 본인이 원하는 한 25만 원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같이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저께 설명하다 보니까 잘안 보이던데, 공매도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다시 공매도 비중이 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당일 매매에 그리고 여기 공매도 비중이 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 주식 하락 국면에 시장 하락 국면에 공매도들이 또 셀트리온을 득달같이 또 공매도를 또 조금 이전보다는 더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추후상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어저께 사셨다는 분도 계시던데 별로 잘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거 뭐 손을 이렇게 많이 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25만 원권 더갈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가기 힘들다 봅니다. 왜냐면요. 24만 5천 원도 초강력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 못 지키고 무너지니까 근처가니까 두드려 맞고, 그죠? 근처 오지도 못하고, 그죠? 여기도 21만 원대 닥터케이가 일단 여기는 비중 축소 구간이고 만약에 살려면 19만 2천 원 권역으로 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21만 건도 여기로 가봐요. 튕겨 내려오고 튕겨 내려오고 매물 때 엄청나게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간다라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 분석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를 기본 뺏기 못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우리가 기본 뺏기 못 하지. 어떤 회계 자료라든지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요. 이 기본적 분석을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목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다더라도요. 현재 추세와 이전의 저항대와 이런 걸 보면요. 아, 그리고 수급, 기관 외국인들이 사들어온지 파는지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여기가 강력하게 밀리는 걸 보니, 그죠? 메이저들은 21만원대는, 그죠? 더 이상 치고 가기가, 아, 힘든 권력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왜? 그 사람들은 정보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적절한 가격은 21만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우린 뭘로 캐치한다? 기술적 분석으로. 그죠? 수급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기술적 분석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확률 높게 캐치를 해내려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요. 19만 2천원의 지지는 저항받던 권역, 저항받던 권역을 빵! 강하게 뚫었으니까 여기는 지지로 바뀐다. 섰던 거 보이죠? 여기 서는 거 보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 좀 강하게 가면 좋은데 시장 흔들리니까 크게 무너지면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9만 2천원이 이제 저항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수도하고 반등하다가 무너지니까 뭐로 바뀐다? 무너지고 나면 저항으로 바뀐다고 가니까 또 튕겨 내려오고 근처도 못 가고 튕겨 내려오고 근처도 못 가고 튕겨 내려올 때 뭐가 있다? 이평선이 꽉 밀집해가 있네. 여기 밀집해 있죠? 이평선. 그러면 여기가 넘어가기가 용이하다. 가을님. 여기가 넘어가기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아니 머리 위에 꽉 누르고 있으니까 넘어가기 힘들다. 답해봐요. 넘어가기가 힘들 것 같다. 쉽게. 1번. 아니야.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2번. 눌러 예이야. 그래서 여기 부분 지지권역인 17만 7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 이탈하면 비중 축소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여기가 지지 한번 무너지는 듯 하다가 팍 들어올렸죠. 또 한번 들어올렸어요. 살짝. 근데 그대로 무너지죠. 그럼 여기 저항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이오 쪽도 그죠? 아메리칸 퍼스트 그죠? 뭐였습니까? 그죠? 뭐 대충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미국 내에 그죠? 제약바이오 제조된 거에 또 특혜를 주겠다. 이제 2차전지 그죠? 뭐 이런 부분을 인플레 감축법안에 이어서 그런 부분도 나오니 또 뭐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또 시장 전반도 별로인데다가 바이오 섹터가 또 최근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당장의 흐름으로는 19만원대도 넘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여기를 엄청나게 이 정도만 해줘도 횡보 박스권 정도로만 유지시켜줘도 아주 지금 선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팍 쳐지죠. 반등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19만은 제가 댓글 띄엄띄엄 읽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 만약에 밀린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깨고 내려가죠. 그때도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길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간을 잘 지키면서 20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아까 코스피 시장 봤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요. 그 이전에 반등하려다 실패하니까 무너지니까 계속 두드려 맞는 부분. 그죠? 여기는 워낙 바닥이니까 그 부분이 좀 안 맞게 보이는데 반등하려고 자꾸 하니까 길게나 보면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간략하게 봐도 그죠? 자, 이평선 따라가 보면요, 상승 추세가 여기에서 딱 무너지죠.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었는데 고점 딱 찍고 나니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 모든 이평선이 다 꼬꾸라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여기는 상승 추세, 여기가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변환됐습니다. 여기 가니까 두드려 맞고 반등하다가 여기 선 보이죠?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으니까 반등하다가 또 선 보이죠? 이평선 두드려 맞고 반등하다 또 두드려 맞고 여기 반등해도 또 이평선 가가 두드려 맞죠? 또 여기 두드려 맞죠? 반등해도 또 두드려 맞죠? 이게 거의 그죠? 정석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워낙 낙폭 강하게 빠지니까 이제 바닥을 치면서 돌려내는 시도. 그러면 아쉬운 게 이렇게 추가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 형성하면서 여기처럼 그죠? 밀려도 지지받고 밀려도 지지받고 밀려도 지지받는 여기처럼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가 돼버렸습니다. 개별학자라기보다 시장이 안 좋아서.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럼 진짜 마지노선은요, 여기 정도는 진짜 지켰어야 돼요. 여기 60일에서 지지 한번 하죠. 120일도 올라타죠. 여기 지지하려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조정 가볍게 받고 이평선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또 한 번에 못 넘어가. 20만원 또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뚫고 올라가고 또 21만원 한 번에 못 넘어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추세가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마저 실패해버렸습니다. 실패. 그래서 꽉 무너졌습니다. 크게. 그래서 상당히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전략은요. 추가 하락하면요. 줄이시고요. 참 다시 저점 매수를 참 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참 쉽지 않은데 일단 추세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지금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방송을 다음 방송을 한번 보시고 지금은 단기 전략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에도 19만원대 상당히 큰 저항 역할을 할 테니까 19만 인근에서 튕겨 내려오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온다 싶으면 일부 축소 그리고 17만 4천원권 여기를 만약에 무너뜨리면 비중 확 줄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시장이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으면서 진행이 되면 이 박스권 정도를 움직여 주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럼 박스권 전략은 본인이 어쨌든 탈출을 해야 되니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안 무너뜨린다는 전제합니다. 만약에 여기 19만원대까지 올라가서 밀린다 싶으면 물량 좀 줄이고요. 다시 여기 하단 부위인 17만 4천원대까지 밀렸다가 그냥 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양봉 보이는 반등의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반등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다시 반등할 때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사고 팔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샀는데 깨지죠. 그러면 실패하면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 각오가 돼 있다면 내가 여기서 사서 내일이라도 밀리면 던질 각오가 돼 있다면 이 박스권 매매 전략 정도는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전략을 추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자세하게 그죠? 뉴스나 얼퍼대는 그런 방송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GS 글로벌. 자, 이것도 그러면 조금 전에 본인이 닥터K가 열변을 토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머리를 눌러가면서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를 한다면 지금 조금 주가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길게 나본다. 자, 저는 이 종목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도 한번 챙겨보고, 야, 연봉도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쵸?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빌빌거리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트렌드를 이루면서 잘 가다가 여기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뭐로 바뀐다? 여기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다행히 올라탔으면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팍 꼬꾸라지면서 다시 반등할 때 이것도 또 선에 딱 받치죠. 이게 뭐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저항받으면서 계속 이평선에서 계속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이평선은 뭐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이평선 밑에 깔아놓은 상승 추세일 때 해야 된다고. 이평선 붙었을 때 이럴 때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다 그죠? 이렇게 꼬꾸라지고 나면 계속 두드려 맞기 때문에 관심에서 배제하고 이제 돌려내죠. 이러한 부위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포인트였다. 그 이후에 급등 그리고 다시 급락 원위치 완전 급등 나가는 종목이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가 또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 얼마예요? 빨리 한번 남겨봐요. 왜 아까 자꾸 단가나 비중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야기 안 해주십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맨 마지막 상황을 보자면, 그죠? 자, 여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추세선으로 이렇게 꺼볼 수 있고요. 이렇게 꺼볼 수 있습니다. 또 추세선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꺼볼 수 있고요. 자, 상승을 마감하는 큰 하락을 가져오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전환 됐습니다.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싹 무너뜨리니까 한 번은 무너뜨렸지만 요 이평선 무슨 역할을 한다? 밑에 있으니까 지지하면서 반등 딱 했죠. 그러면 다시 추세를 복귀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다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다시 무너지죠. 무너지니까 요 이평선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 역할을 한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 그냥 쪽집게 가외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와, 그렇네. 와, 그렇네. 맞잖아요. 끼어 맞추기입니까? 아니거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추세를 전환을 실패하고 다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수급 한번 보자고요. 이거 3천원짜리가 외국인 얼마 사주지도 않고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뭐 얼마 사주지도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별로 관심도 없어 보여요. 그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추세가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3,700원. 3,700원. 뭐 여기 인근에서 추세 살아 있을 때 샀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그건 뭐 살만한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 3, 4일 전에는 던져야 되는 겁니다. 추세 이탈하는 이런 부위에서. 그래 추가 하락을 안 맞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이러한 저점을 그죠? 이탈하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추가 하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처지면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략을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3,000원권까지 빠지면 하락이 엄청 심하게 빠지는 건데 반등해도요. 3,500원 인근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거 올라가려니까 이거 뭐가 있다? 이거 이탈된 여기는 뭐로 이 선이 뭐 하나 보이네. 이평선이 보이죠? 추세선도 보이죠? 이 뭐다 깨고 내려오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역할할 거기 때문에 초특급 보조 없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꾸 반등할래 해도 여기 자꾸 두드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행히 이렇게 올라타면, 그죠? 이렇게 올라타면 이렇게 다시 상승 전환. 그렇지 못하고 비실비실되면서 여기 자꾸 저항 맞다가 여기는 또 그래도 버팅기 주다가 여기 탁 깨져 끝장나는 거거든요. 주가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다 드렸죠. 자, 이왕 좀 쳐졌으니까, 야, 근데 이거 200원을 더 감내해라 하는 것 같으면 6% 이상 더 두드려 맞는 것을 감내해라는 뜻인데, 참, 그거는 말을 쉽게 하진 못하겠어요, 솔직히. 더 쳐지면 좋지 않습니다. 비중 줄여야 되고요. 여기 3,000원 깨고 내려가면요. 다 던져야 됩니다.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3,500원권에서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 테니까 비중 축소 전략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앞에 셀트리온과 동일한 전략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크게 무너졌는데 대만에 또 강하게 반등하고 그죠? 여기는 그죠? 저항을 막 받다 딱 뚫은 자리다. 그러면 여기 저항을 뚫으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네. 와,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000원 인근은 3,000원보다 조금 더 밑이긴 합니다만 한번 수도발 가능성 있습니다. 여기 인근은 240일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줄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양봉 서는 거 보이면 매수 추가. 그리고 여기 위에 3,500원권 오면 한 번에 못 넘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또 매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매수 매도 반복하는 거는 가능. 그런데 여기 무너지면요 반등할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샀는데 팍 깨면 전량 손절 각오가 있으면 이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보면 쉽진 않을 겁니다. 초보면 그 전략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상승 추세 때 해야 됩니다. 여기 상승 추세 때 적당히 매수를 했는데 이 상승 추세가 꺾이면요 몇 번 기회는 주잖아. 그래서 상승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내가 여기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면 던져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조금 미련이 있어서 안 던지죠. 그래도 한두 번 기회는 준다고요. 그리고 빠져도 빠져요. 왜? 여기 밑에 지지권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는 어떤 줄 알아요? 기회 잘 안 줍니다.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비실비실하다가 여기 딱 쳐지는데 안 던지죠. 반등 찔끔한 하다가 그냥 푹 깨지는 경우가 많아가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을 여기 고점 부위에서 사지 말고 지지권 이평선하고 딱 붙은 지지권에서 매수하라. 추세 이탈하면 이제 정리.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아주 단기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해드렸고 마르고 닳도록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봐요. 그죠? 1대1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요. 자, 40분 동안 1대1 레슨 했기 때문에 일단 1분은 한번 끊고 갑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방송이 도움됐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후원도 할 수 있어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